있습니다. 네, 오늘이 어느 날이죠? 저희가 네,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입니다. 보시면 우리는 강사다. 네, 출판 기념회인데요. 여기 작가님들과 지금 또 지인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네, 이 자리를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가 이제 순서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우경아 대표님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14분이 다 같이 공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경아 대표님의 인사말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경아입니다.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책이 나올 때마다 참 우리가 재미있었고 힘들기도 했었는데 이런 눈치가 아니고 작가님들께 보상했다는 그런 감사와 또 충분히 또 축하의 기쁨을 느끼라는 이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강사다의 기획이 좋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강사가 되었으니까 강의를 할까 궁금했었는데 그런 궁금증이 이 책을 기억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또 저희의 책들이 강사를 꿈꾸시는 초보 강사님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도움을 주기를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잠시만요. 다시 마시고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작가님들이 직접 글을 쓰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썼는지에 대한 소감 발표를 하신 거예요. 이제 우경아 대표님께서 먼저 선으로 저는 지금 강의 전자책 출판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제 소리를 담은 거예요. 어떻게 전자책 강사가 된 계기부터에서 누구를 대서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전자책 강사로서의 어떤 장단점들 앞으로의 이전들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제가 특히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워지고 싶은 그런 니즈가 많은 걸 하게 되었고 그런 정책은 굉장히 성공되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네, 김보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을 제가 가장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산소호흡기를 끼고 썼어요. 저는 최근에 중증근무령증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았고요. 진단받은 지 딱 1년 됐어요. 최근에 1년이 지났는데 진단받고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됐을 때 저보다 먼저 이 공적 프로그램 리얼 시리즈 앞에 출간했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던 작가분이 김 원장님이 이 책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알아야 할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추천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 쓸 때는요. 내가 무슨 책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쓴 얘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그 분이 쓰라던 말에 고민하지 않고 쓰게 됐는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알았죠. 제가 얼마나 멋진지.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도 되게 많은 상태였었고요. 효용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았구나,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다시 대학교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사실 다른 일들이 많아서 하지 못했던 강의들, 고등학교 아이들 만나는 강의들도 다시 시작하기 했고요. 장애인 아이들과 만나는 수제 에니어그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 가장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삶의 희망을 준 책이에요. 글쓰기가 주는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저를 살려준 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박소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모세요. 반갑습니다. 꿈새살에 피어난 강사 박소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힘들 때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소개로 만났는데
한 달이 넘도록 시작을 못했다가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딱 마음 잡았으니까 며칠 만에 이제 완성을 하긴 했는데 쓰면서 아, 나를 기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동안 했던 것도 되게 많고 해왔던 것도 많은데 막상 제가 필요할 때 그 정리된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기록된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내가 뭘 했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해왔는지를 적은 것과는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저를 정말 정리하면서 재포장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걸 제가 12월에 아마 이렇게 딱 마무리를 행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2월부터 정말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를 기록하고 재정리할 수 있는 세척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던 책입니다. 글쓰기와 우리 대표님 주변에 많이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곧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을 지인들이랑 이렇게 운영해서 주문을 해요. 6시부터 이렇게 도전하는데 예전에 계신 작가분들은 제가 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1분씩만 나눠봤거든요. 딱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는 강사다라는 책을 읽었다 하시면서 제 내용을 다 알고 있던 지인이기도 하지만 제가 책이 딱 배다 오자마자 바로 들렸었거든요. 그분께서 읽고 나서 그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좀 더 이해가 돼서 내용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셔서 되게 부끄러웠지만 아 작가라는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죠. 우리 이은미 작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을 6년 전에는 강사인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그냥 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면서 평범하게 지내죠.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래서 안주하고 살았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내가 욕심이 넘으면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지도가 마음을 5살을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근데 되게 웃겨 아이러니한 게 제가 처음 강사 일을 시작한 게 20년 전에 학원 강사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강사라는 인지를 안 하고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인지되실 때 강사라고 하고 이런 다른 직업을 하면서 강사라는 직업을 보나 근데 그 강사라는 직업이 되게 다양한 거죠. 엄청나게 다양해서 내가 그럼 어떤 일을 해야지 하고 하다가 그림책이라는 걸 만나서 그림책을 하고 그때 처음 강사를 하고 8명 도전을 처음 썼을 때 막연하게 그냥 책 한 번 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한 거였는데 예,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고, 내가 쓴 거는 다 이렇게 좋았다. 이게 느낌이 달랐던 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없으니까 공기를 받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강사, 엄마 강사가 강사인 게 제가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게, 그때부터 생기고, 딱 2년 멈췄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멈추고 있잖아요. 그 2년 멈추고 있다가,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라는 막연함에 온라인도 자기 직업이 있는데 새로운 세상을 전자책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50이 되도록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공저 시리즈를 이렇게 책을 많이 내고 작가님들이 많구나라는 걸 이 온라인 세상에서 또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제가 제 나름의 안에서 뭔가 치유가 되고 또 성장이 나아요. 그러면서 계속 리어 시리즈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강사라는 타이틀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새로운 걸 도전해서 강사를 성공을 했잖아요. 꼭 써보고 싶더라고요.
써보고 싶고 제가 이제 작가로서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시간까지 시간에 겪었던 이 안에다 회사를 뽑아줄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잘 해내주니 이분들 책을 읽는 분들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작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아무도 받지 못했거든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아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면 저도 뭔가 도전해서 많이 나아가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그런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혼자 막 땅바닥에 헤딩하듯이 한장도 막 이렇게 어렵게 왔었는데 지금은 책들을 보고 많은 분들과 제가 영향을 받으니까 저희 이 책을 보고 좀이라도 뭔가 이만큼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나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도전을 하셔서 하고자 하는 강사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안에 다양한 강사 일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자신만의 도전을 이뤄내 삶에 정말 쟁쟁한 삶을 살아온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저도 썼지만 저희 작가님들을 통해서 뭔가 많은 희망과 메시지를 받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자신만 선호하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서연아 작가 네, 서연아 작가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네, 정기나 네, 저는 사실 20년대 그 강사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하다가 초등학생들하고 만나서 10년 정도 하다가 애들한테 꼭 학습이라는 걸 가르치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애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즐겁지 않고 그래서 10년 동안 하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 하던 그때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중간에 되게 많이 방황을 했어요. 방황하다가 뭐 애들하고 좀 놀 수 있거나 좀 재미있는 강의 없나? 라고 하다가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지루하게 근무를 하다가 놀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놀이? 그럼 놀이로도 강의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재밌으면 좀 하자라는 주의여서 그래서 이제 일단 놀이 강사로 시작을 했어요. 네. 막상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앞서서 하신 분들이 경쟁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제가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다른 방법을 한번 택해보자. 그래서 저는 일단 블로그, 유튜브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나를 브랜딩하는 걸로. 그래서 이 책에 그걸 좀 넣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데 아, 난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도 아닌데 내가 한다고 될까? 라고 했을 때 좀 희망을 주고 싶다. 제가 1년 만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1년 만에 블로그에서 이제 연락 오시고 강의 달라고 연락 오고 강의랑 TV도 출연하고 TV에도 출연하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제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다 가능하다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후연치 않은 고객한테도 많아서 책을 쓸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강사님들을 준비하시는 초보 강사님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케이크를 한번 네 한번 이렇게 좀 같이 다 같이 와서 풀어보는 제가 들고 다니면 찍어드릴게요. 네. 하시고 그냥 조금 부셔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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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하면 나오시면 꽃다발을 유경아 대표님이 준비하신 꽃다발입니다. 네.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출발을 축하합니다. 빠빠빠.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동시에 볼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받아도 돼요? 받아도 돼요.
마음에 와닿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낭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우시면 앉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제 느낌만 해도 되나요? 네네,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큰 소리만 읽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다들 다 안 들리니까 잘. 몇 줄이나 읽어야 될까요? 그거는 선생님은 마음이 아니다. 걱정이 안 나서 되는 얘기는 안 나서 하나도 마두라는 장애인 남학생에서 일에 전하는 책입니다. 교육지원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을 자기관리의 기술을 배워보는 강의를 하게 되었다.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아이들의 기도위생교육을 할 때였는데 한 남학생은 생활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불가할 상황을 생길 수 있도록 배제하고 강의를 진행해달라고 하셨다. 난 그 아이에게 수업 내내 함께 할 것 같고 방을 잡고 수용하기를 강구했다. 여섯 번째 내내 그 아이가 스스로 공유를 잡았고 까만 거품이 사라지고 깨닫게 되었다. 내내 화난 표정이던 아이가 자신의 코에 손을 대고 향기를 맡았다. 다시 내 코에 손을 대며 웃었다. 그 아이는 돌아가는 길에 한쪽 고등학생의 손을 처음으로 잡고 가고 아이 손을 지그시 잡아 그 오기를 나에게 전해주었다. 그날의 언니가 직 전해지는 소리감과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아까 그 한 문장을 읽어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딱 펼치고 한 두세 장 넘기다가 만난 장인데요. 이은영 작가님 글 중에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변화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글이 우리는 강사다와 너무 딱 와닿는 말이어서 붙여놨어요. 네. 이지 선생님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페이지 아이디벤트에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처음부터 강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꿈이 참 많았고 많이 바뀌었다. 어릴 때는 막연하게 교수였다. 아이 똘똘하네. 교수하면 되겠다.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교수가 되면 좋은 부분을 생각만 했는데 청소년 시절이 지나면서 교수보다 사회층을 알리는 신문 기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학부 공부보다 사회공부를 더 좋아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직공부의 시기라 하는 청춘은 버라이어티하게 보이게 되었다. 점점 나의 꿈은 즐거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것을 성장했고 결혼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고 진화했다. 감사합니다. 198페이지 우리 조대수 우리 강사일은 멈췄던 나의 심장을 다시 쿵쿵 뜨게 해준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 생활은 콘크리트같이 단단한 위기질서 속에서 나만의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다. 2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우연히 강사가 되는 기회를 얻어 다시 한번 힘찬 심장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나는 비록 똑똑하지는 않지만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듯이 누구나 잘하는 분야가 있다. 긍정 마인드와 지혜로운 상상력으로 그걸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표현할까를 깊이 연구하고 시연하며 지책을 올리는 열차처럼 매달렸다. 어려운 사업자, 시장 보수대기 특강은 스토리텔링에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며 폭발한다. 시어머니 화법, 인재 학다방 요양 사건, 부자 제비, 가난한 제비, 범죄도시 장천안법 등이 강의를 마치면 교육선지로 다가와 이런 인사말을 건네준다. 그토록 애쓰게 된다. 보면 30년 근무 중 가장 가슴이 와닿는 강의였어요. 3시간이 30분 같아요. 동료들이 하와이 시상 갔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늘 청각하길 정말 잘했어요. 졸지 않고 강의 듣기는 처음이에요. 관둘까 했는데 다시 열심히 할래요. 같이 공감하고 웃으며 성장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친하는 강사라는 직업은 혼자가 아닌 수강생과 공감하며 동반 성장하는 일이다. 한 번의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사는 희열을 느낄 수 있고 언제나 설레고 있다. 강사라는 직업은 두려움도 선물이고 조금 거림과 설레임도 선물이다.
궁궐인가 별내인가 있는 한 나는 행복하며 소중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작가님 이걸 준비하셨나요? 아, 네, 저는 딱 받았는 게 바로 옆에 또 계신 네, 이윤기 작가님.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조금은 힘들어서 지쳤던 삶에 활력을 주고 용기와 위로를 주며 함께 공감하며 자신을 알아가는 삶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변화가 좋다. 그 변화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건강한 자아로 가치 있는 자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또 있을까 싶다. 네, 이 문장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멘토이신 서연아 작가님께 제가 작성한 놀이 소녀 서연아다를 브랜딩해 주변에서 서연아 강사보다는 놀이 소녀로 더 많이 기억하고 찾아주고 지속적으로 전통 전래놀이의 수업에 섭외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전문 분야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자신을 브랜딩화 시킨다면 남들과 차별되는 강사가 될 수 있다. 운이 좋게 블로그 노출이 잘 되어 뭐 학교나 기관에서 직접 나를 찾아주어 강의를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뒤를 좀 바꿔서 책을 읽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라는 말은 운이 좋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혼자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하 강사님 뵈면은 하루도 쉬지 않아요. 새로운 걸 찾아서 계속 새로운 걸 발굴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연아 강사님이 강사계의 저의 멘토이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 강사님이어서 이렇게 서연아 강사님의 책을 듣겠습니다. 자막이 오붓하는데
저는 그 배움이라는 이 딱 두 글자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배움 강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윤정환 대표님께서도 전화를 한번 주셨지만 지금 그 만들고 계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주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게 사실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직장인 분들한테 도움을 갈 수 있는 형태지만 두 번만 하시면 어느 것도 괜찮다 라는 게 이제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든지 간에 촬영해서 계속할 수 있는 콘텐츠면 문의를 주시면 된다는 상태에서 안내도 해드릴 거고요. 촬영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유를 했는데 오셔서 편하게 촬영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 바로바로 입점하실 수 있어요.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강사님들마다 손님들마다 강의 영역이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별도의 협의가 중요하게 하셔서 기본적으로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입점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하루 정도 시간 내주시는 거고요. 앞쪽으로는 금액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 없고 주변에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최소 3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중간에 협의가 잘 된 회사들이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성장하는데 아예 컨텐츠를 좀 잘 전달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 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클래스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할 텐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뭐 여쭤보고 싶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고객이 들어와서 네. 저기 여기서 결제돼서 이걸 보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랑 수업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지향점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개인 구매 위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기업 쪽에 판매하는 형태인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네네네. 근데 이게 판매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허설티 안에 별도로 공급해서 지금 이용자들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제 허설티만에 다 들어갈 거고 당연히 이제 회사들도 마찬가지 그 컨설팅 내용까지 이쪽으로 영업권이 들어오면 그쪽 나중에 이제 비밀하게 얘기를 하면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그래서 출발까지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오프는 대로 유경아 대표님하고 중국어 방송이 지금 하나 되어있고 이분 대표님이 아마 자막 작업만 안 하면 다음 주에도 오픈을 하면 하지 않을까 되게 선한 마음으로 이 플랫폼을 준비하고 계셔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강사와 내가 윈윈하자는 그런 모토로 가시는 거라서 취지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주변에 또 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분 여기 출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또 추천해 주시면 아마 또 미팅 잡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를 좀 매니팅이 본 게 나중에 기업 강의 나가는 것 때문에 사실 좀 더 크게 넓게 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대기업에서 원래 인사과에 계셨던 분이셔가지고 기업하고 이제 긴밀한 연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좀 들어가셔서 잘 되면 또 기업 강의도 나가시고 이제 뭐 짜잘한 동네가 아니라 이제 대기업도 들어가시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강사님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된 순서는 모두 다 끝났고요.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단체로 기념 촬영만 나와 있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무슨 리모컨 사진 촬영 리모컨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오셔야 돼요. 다 오시는 거예요. 네, 다. 네, 다 같이 기념 촬영. 저희 네, 책 한 권씩 다 들고. 네, 책 한 권씩 제 책 다 감사합니다. 여러 개 찍어주세요. 네. 네, 거 맞아.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면 나기도 힘들어요. 그럼 우리 노동자께 우리 사회를 잘 우리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흑수는 어떻게 나오는데 현재도 사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보다 나눠 사는 멋진 분도 나와야 되겠어서 사회 잘하시네요. 고생하셨고 이제 남은 시간 편하게 이제 대화 나누시면서 또 계시다가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자 죽인다는 주제에도 모집하고 있고 이후에 이제 기획하는 주제들이 뭐 여행이라는 거 뭐 퇴직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목표를 따라 50권까지 한번 책을 기획을 하면서 많은 분들 출판에 기쁨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이 계시면은 책을 소개해 주시면은 제가 또 간담회에서 또 친한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